여기는 호치민에 있는 사이공 동식물원입니다. 동물원과 식물원이 같이 있어요. 오토바이 주차장은 바로 정문 오른쪽에 그이세 여기다 주차를 합니다. 여기다 주차를 하고요. 다음은 여기가 매표를 하는 곳이 오른쪽에 매표를 하는 곳입니다. 매표는 1인당 6만동입니다. 6만동. 6만동이면 얼마냐? 3천원. 싸다 싸.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티켓을 샀어요. 자, 타오깜비엔 사이공. 이게 이제 동식물원의 그 지도가 있어요. 지도. 저 바깥 둘레로 동물원이 쭉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놀이공원도 있습니다. 정문 입구 오른쪽에서 티켓팅을 하고 오면 한 30m 앞에 체크인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린 찌어이가 여기서 표를 검사할 겁니다. 표를 그냥 줘버리네. 여기다 QR코드를 딱 찍으니까 되네요. 예. QR코드를 찍으니까 바가 돌아갑니다. 네. 자, 동식물원. 왼쪽부터 돌아볼까요? 왼쪽부터. 꼬이방항 르니엄 인형 같은 걸 파는 것이 있고요. 앞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넓어서 공원 안에를 돌아다니는 조그마한 차가 있습니다. 저거를 2만동에 구입하고 투어를 시작합니다. 2만동. 워낙 넓어서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은 따로 안쪽에 왼쪽에 티켓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린. 기린이 목을 늘어뜨는데 나뭇잎이 목이 안 다네요. 저기 코뿔소도 보입니다. 여여여 코뿔소. 코뿔소가 보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온 것 같은데 놀이시설도 있어요. 놀이시설. 놀이시설이 있어요. 오, 이 뭐죠? 꽃사슴이네. 꽃사슴. 여기 꽃사슴이 보입니다. 꽃사슴이. 오른쪽으로 해서 제가 동식물원 돌고 있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기린입니다. 기린. 기린 보이죠? 기린. 목이 겁나게 다리 길이하고 목 길이하고 똑같네요. 네.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거는 코뿔소입니다. 코뿔소. 코뿔소가 보이고 그 오른쪽에는
타조가 있습니다. 타조. 타조가 모이를 먹고 있어요. 오메. 오줌 쌌냐, 똥 쌌냐. 한 바가지를 쏟아부리고만.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코끼리가 저기까지 여러 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밑에 쪽에는 놀이공원이 있어요. 네. 놀이 시설들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찾아오겠어요. 오늘 평일인데요. 평일인데도 이만큼이면 주말에는 거의 5배 이상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일 오른쪽 끝에 쪽에는 이런 놀이 시설들이 있습니다. 쪽에는 악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살짝 높은 곳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큰 악어는 없고 좀 작은 악어들이. 예, 이거 보세요. 입 벌리고, 아, 더우니까 입 벌리고 있는 그늘에. 여기는 악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악어 물속에 쟤는 가만히 있네요. 공룡이 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공룡 컨셉인가 봐요. 여기 공룡이 보이죠. 옆에 있는 돌은 공룡알인가요? 동그란 공룡알이 보이네요. 이거 보이시죠? 공룡. 시멘트로 만들었어요, 시멘트로. 네. 저 뒤에 공룡이 보이고.